시청을 뭐 이렇게 멀리 나가서 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안에 이렇게 와서 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확실히 일은 보이는 대로 그냥 자꾸 계속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돈이 돼요. 안녕하세요. 탁순일 정보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야, 징검다리 연휴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아, 이제 6월달에 쉬는 날 없나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지금 낮에 제가 영상을 켰죠. 바로 탁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콜은 일단 여기 저 근처에서 수원 가는 콜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액은 35,000원이고요. 아, 여기 한 4만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떻게 탁송 가격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인 거지. 아, 근데 평소에는 3만 원에 넘습니다. 3만 원에.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가요. 아, 참. 최소한 제 마음속에는 35,000 원이 최저 금액이거든요. 그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흐립니다. 아, 목금토 해가지고 비 소식이 좀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저도 지금 7,8 대비해서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비하고 있거든요. 여름에 여러분들 혹시 복장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정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십시오. 네, 현재 시간 12시 13분입니다 자, 여기는 수원 고색동이고요.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 뭐 인천 들어가는 콜은 지금 널렸어요. 널렸어. 완전 깔려 있는데 금액이 대부분이 다 35,000원입니다 현재 금액은. 자, 요게 오후쯤 넘어가서 안 빠지면 한 4만원 되겠죠. 지금 4만원 되면은 제가 바로 갈 것 같은데 4만원짜리 콜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같은 금액이면 부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바로 인천 들어가는 거 4만원 정도 되는 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26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여기 앞에 도이치월드에서 네, 수출단지 들어갑니다. 네, 금액은 4만원이고요 35,000원짜리가 대세 중에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죠. 빨리 배치하려고 올리는 겁니다. 요거 바로 잡았고요. 아, 요거 말고 부평 가는 거 3만원짜리 있었는데 이왕 들어가는 거 4만원짜리 잡아야죠. 송도 간다고 다 나쁜 차는 아니에요. 가끔 괜찮은 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에게 바라면서 일단 송도로 건너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은 1시 47분입니다 여기는 옥년동은 아니고요. 지금 신흥동입니다. 신흥동. 송도 유원지 쪽에서는 조금 벗어난 지역이긴 해요. 근데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은 게 여기가 정비센터가 좀 많아서 이쪽에서 콜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와야지 좋은 거죠. 여기 뭐 여기 옆에 가면 이제 항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벤츠 서비스도 있고 여기 뭐 외제차 일본차 정비센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콜을 받았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송도에 있으면 이쪽에서 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제가 왔을 때 콜이 떠줘야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대기할 만한 곳 찾아보고 나서 좀 기다려보면서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안에서 하던가 나갔다가 하나 더 타고 들어와서 일을 하던가. 인천에서 일을 하면 이제 송도라는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복귀하는 게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편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낮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시 41분입니다.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제가 기다리던 신흥동에서 부천 갑니다. 부천 춘희동 가고요. 금액은 25,000원입니다 탁송이 좀 짜요. 더 줘야 되는데. 네, 25,000원이면 인천 시내권 들어가는 부천 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 나가는 거 35,000원 정도 이런 콜들도 있긴 했었는데 그건 잡지 않았어요. 4시? 5시? 4시 정도면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 나가는 콜이 한두 개 보이긴 했었는데 그거는 패스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3시 45분입니다 여기는 춘희동이고요. 춘희동에 뒤에 보이시나요? 요 벤츠. 네, 여기가 요런 매장들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도 있고 디테일샵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콜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리가 하나 있네요. 15,000원. 요거 2만원 되면 한번 잡아보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부평 쪽이나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부천에서 부천 가는 거 매매단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단지로 들어가는 콜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하나 더 노려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4시 17분입니다 자, 콜이 없고 나가는 콜들은 조금 있네요. 있기는. 네, 들어오는 콜이 없어서
아, 콜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노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오르네. 끝까지. 아, 요거 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거 15,000원짜리인데 요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서 부천의 상동 DY 카랜드 가는 콜입니다.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요거 타고 저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동으로 가시죠. 여보세요? 네, 현재 시간 5시입니다. 여기는 상동이고요. 아, 여기가 바로 DY 카랜드. 네, 바로 앞입니다. 탁송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죠? 잘 도착했습니다. 아, 탁송을 뭐 이렇게 멀리 나가서 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안에 이렇게 와서 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확실히 일은 보이는 대로 그냥 자꾸 계속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돈이 돼요. 네, 저야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애들도 좀 챙기고 쇼핑몰 이제 좀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한숨 또 자고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복귀를 하고 이러는 거지 제일 좋은 패턴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갈 수 있었으면 나가는 콜은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안 나간 거였거든요. 송도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타든 간에 돈을 벌면 되잖아요. 아무튼 보이는 걸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저는 이제 들어가서 한숨 자고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네, 현재 시간 9시 30분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요즘 밤만을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새벽에 저 송도라는 데 이쪽 가면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아무튼 날씨가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돈을 벌러 나왔으니 돈을 벌어야겠죠. 자, 오늘은 콜이 좀 많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동으로 가면서 첫 콜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2분이고요 자, 어디 가냐, 의왕 3동 갑니다. 3동. 네, 의왕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왕역 레일바이크 막 이런 동네 거의 3동이라고 하죠. 네, 의왕 3동이 그쪽이고요. 의왕역 앞에. 네, 그래서 여기서 45,000원 주길래 바로 잡았습니다. 좀 외지긴 했어요. 근데 요 시간대 들어가면은 그래도 콜은 있습니다. 거기도 한두 콜 나오거든요. 수원 들어가는 거 요런 거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 대리기사입니다. 그 위례 가시는 분 맞으세요? 역주차장이요? 네네네, 알아요. 네, 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6분입니다. 여기 의왕역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타자마자 바로 팀앱으로 콜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어디 가냐? 위례 갑니다. 위례. 위례 금액은 34,000원이고요 망설일 거 없죠. 여기서 콜이 바로 나오면 바로 잡아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땡큐죠. 자, 오늘 운이 좀 좋네요.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계속 끝까지 이 운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은 10시 53분입니다. 여기는 위례 쪽에, 남위례 쪽이거든요.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저기 인천 완정동 6만원짜리 하나 떴네요. 자, 일단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복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복정에서 가까우니까 나가면 복정을 좀 보고요. 없으면 가락종, 문정 가락 요쪽으로 이동을 해서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11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콜이 뭐 뭐든 나올 것 같긴 한데 방향을 일단 잡아야죠. 저는 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양, 또 성남 요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1시 42분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네요. 간신히 콜 하나 잡았어요. 간신히. 가락동은 가락동인데 바로 근처네요. 여기서 죽정 갑니다. 금액은 4만원이고요 야, 콜이 올라오긴 하는데 금액을 제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서 안 잡고 있었어요. 한 5,000원씩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갈만하게 하나 강서구 가는 콜이 하나 있었는데 그럼 가야지 하는 순간 없어지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18분입니다 여기는 죽전이고요. 죽전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내대지 마을이라는 곳인데 등산하는데요. 등산. 예. 쭉 밑에서부터 코스가 등산 코스입니다. 등산 코스.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면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내려갈 때도 한참 내려갑니다. 장비 없으시면 잘 안 오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타도 벌써 끊긴 시간이라 내대지 마을, 세터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아무튼 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오리역 쪽으로 지금 나가면서 콜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바로 콜 잡았어요. 역시 죽전입니다. 어딜 가냐? 제가 가는 곳은 인천입니다. 인천. 네, 연수구 동춘동이고요. 금액은 45,000원, 36,000 포인트. 네, 요거 잡았습니다. 오리 미금 이쪽 라인에서 잘 떠요. 인천이 종종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주 잡고 들어가는데 오늘도 딱 보니까 바로 있네요. 바로 잡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시 14분입니다. 여기는 동춘동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연수역입니다. 연수역.
그래서 요 뒤로 가면은 송도 유원지 쪽인데 연수역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연수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역이 그래도 이 시간대는 콜이 한두 개씩 나오죠. 아, 건너가는 거 한 25,0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뜨면 좋은데, 아, 나올진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대는 거의 뭐 콜이 나올 만한 위치에 가서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네, 콜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31분입니다. 여기서 원정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원정동 뭐 금방 가요. 금액은 3만원이고요. 한 30분 정도 걸려요. 네, 그 정도 되는 콜입니다. 자, 아, 콜이 계속 올라옵니다. 가까운 거리 15,000원짜리들은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조금 멀리 가는 걸 잡으려고 15,000원짜리들은 다 안 잡았거든요. 잡을 걸 그랬나? 여기 주안 넘어가거나 이런 콜들인데 그거 잡아도 괜찮고 요거 잡아도 괜찮고. 네. 아무튼 저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시 10분입니다. 여기는 원정동이고요. 자, 이제 슬슬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천에서 이제 인천 방면으로 들어가는 콜 있으면 다 잡고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금방 왔죠? 여기가 낮에 오면은 1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밤에 오기 때문에 차가 안 밀려서 금방금방 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부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시간대는 이제 차가 안 밀려서 국도가 아니라 요 고속화 도로를 타면은 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해서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 도당, 춘희, 중동 뭐 요 라인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콜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2시 10분이니까 충분히 한 콜 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시 45분이고요. 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서 북해 주공 7단지 갑니다.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아, 그럼 좀 더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부평 초입 들어가는 건 다 15,000원이네요. 7단지면 괜찮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빠르게 건너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가시죠. 네, 현재 시간은 2시 59분입니다. 저는 지금 북해 주공 7단지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감이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새벽이 되면 확실히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쌀쌀해지니까 복장들 잘 챙기고 다니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퇴근합시다.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